스핀 서브 상향 스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향 스윙의 어떤 감각을 익히는 스핀 서브 연습 드릴에 대해서 오늘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스핀 서브, 위로 올리는 상향 스윙의 스핀 서브에 대해서, 한 가지는 라켓과 이 팔을 중심으로 작은 근육을 이용한 이런 감각을 익히는 스핀 서브와 전체적인 큰 근육을 사용하는 큰 근육을 사용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작은 근육의 손목에서의 어떤 손목 액션이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빠른 스피드 해 가지고 스핀이 떨어지는 이제 스핀 회전이 걸리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관점입니다. 작은 근육을 이용한 것, 그다음에 큰 근육, 대근 운동을 통한 두 가지 관점에서 스핀 서브를 익히는 그런 연습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스핀 서브에 대한 스핀 서브에 대한 감각을 익혀야 된다는 거죠. 스핀 서브는 지금 우리가 탑스핀 칠 때 위로 이렇게 상향스윙, 포핸드 상향스윙을 쳐올리는 이런 스핀을 통해 가지고 회전이 걸리잖아요. 이것처럼 스핀 서브는 라켓을 위로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스핀이 이렇게 해가지고 스핀이 걸리는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작은 어떤 손의 감각으로 익혀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볼을 문제는 브러쉬 그래서 손으로 라켓과 볼을 문질러 올리는 느낌을 이렇게 올리는 손으로 자, 이렇게 되겠죠. 브러쉬 이런 볼을 중심으로 이렇게 썰어 올리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썰어 올리는 느낌 손으로 라켓과 작은 근육으로 자,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탑스핀이 위로 걸리는 느낌, 이게 이제 스핀 서브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스핀 서브 넣을 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 코트에 도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작은 근육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서브 넣을 때에 여기서 와인드업하고 몸을 뒤로 제끼고 이걸 큰 스윙 또 점프하면서 몸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큰 스윙에 의해가지고 신체의 큰 스윙을 또 이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럴 때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머리 뒤에서 이루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좀 크게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런 느낌. 또 크게 지금 이야기한 몸을 크게 하는 이런 느낌의 또 감각을, 그래서 큰 근육을 이용하는 스핀 서브의 감각을 익히고, 단계별로는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작은 동작에 의해 가지고 스핀에 대한 스핀 서브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 위해 자 상향 스윙을 어떻게 하느냐 느낌을 이렇게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 느낌이죠. 라켓을 볼을 문지러 올리면은 볼이 이제 이렇게 회전되는 느낌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큰 근육 머리 뒤에서 놓고 라켓을 우리가 스핀 서브 할 때 라켓 각도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머리 뒤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몸을 사용해가 스핀 이렇게 여러분들 스핀 서브 넣을 때 몸을 뒤로 젖히잖아요. 그래서 머리 위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식으로 스핀 그 몸 큰 근육을 이용해 가지고 또 스핀 감각을 익히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 쪽에서 스윙의 궤도를 크게 이루어지고요. 궁극적으로 큰 근육을 이용해가 하고 마지막에 앞서 익히는 어떤 손목의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스핀이 이제 상향생에 대한 스핀의 개념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스핀을 더 가속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스핀을 칠 때 여기서 이제 상향 스윙 하잖아요. 그걸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에 손목 스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그러면 최종 어차피 그 마지막에 스피드 여기서 스핀 빠른 스핀을 이렇게 하려면은 손목에 스냅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느낌을 익히는 기술은 이렇게 바닥에 치는 연습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잡고요. 앞에서 이렇게 되면은
공 자체가 스피니 티가 넘어가거든요. 자, 우리가 스윙, 상향 스윙을 올리고, 올리고 마지막에 스냅이 들어가줘야지만이 공에 맞으면 더 추진력이, 그러니까 라켓 헤드가 빨라져가지고요. 볼을 누질러줘야지만이, 초올리면서 누질러줘야지만이 라켓 스피드가 나가지고 그게 이제 스핀으로 회전 양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물론 초올리는 이 거리가 중요하고 마지막에 또 그 올리는 데서 손목 스냅이 들어간다는 거는 최종 라켓의 스피드가 나지 않으면 스피드가 라켓 면에 올라가는 각도, 측면에서 발생한 스핀을 만들 수 있는 각도에서 스피드가 스핀으로 이제 변환되기 때문에 손목의 중요성이 있거든요. 이럴 때에 여러분들 손목의 각도는 지금 말씀드린 땅바닥에, 바닥에 치는 연습. 립을 잡고요. 여기서 맞추는 연습을 그대로 치는 연습을 하시는 게, 볼을 튀는 어떤,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갑니다. 이게 보시면은, 예, 공이 이렇게 튀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건요, 쏠어 올리고 마지막에 손목에서 아까 올라가는 라켓의 작용을 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피니시 때 스냅을 딱 줌으로써 스핀이 많이 걸린, 그래서 스핀 서버가 되는 것이죠. 작은 근육, 큰 근육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스냅에 마지막에 스핀 서버의 스냅,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하는 방법은 스핀 서버를 올리면 여러분 상향성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베이스 라인에서 서비스 라인 이렇게 보더라도 여러분들 어차피 스윙은 이렇게 초올리는 스윙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더 극단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베이스 라인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무릎을 이렇게 꿇고요, 무릎 꿇은 상황에서 토스를 놓고 서브를 넣어보는 겁니다. 네, 서브를 베이스 라인에서, 서비스 라인에서 제가 지금 서브를 넣듯이 들어가게 되면요, 스핀 서브에 대한 감각을 확실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스핀 서브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면요,
이 서비스 게임에서 특히 세컨 서브에서 더블 폴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서비스 게임을 지킬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테니스가 한 차원 다르게 재미가 있습니다. 첫 서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스핀 서브를 상대방 백스윙 쪽으로 스핀 서브를 놓고 들어가게 되면은 네트 플레이에서 발리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복싱 경기에 있어서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이런 단계적인 연습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연습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스핀 서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